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오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오늘 시장 자세한 정리부터 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분석 들어보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막바지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한 시간 동안 꽉꽉 채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오늘의 주식 닥터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방송 시간 내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또 한 차례 공부하셔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또 마감이 됐는지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소 진정이 됐고 간밤 뉴욕 증시는 3분기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머지 금융주들 그리고 넷플릭스, 테슬라 등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미국발 훈풍도 불어왔고 오늘 국내 증시에는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17거래 만에 외국인 매수로 돌아와 주면 오늘 246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820선까지 회복을 해줬는데 특히 오늘 또 반도체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리튬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연일 하락하던 리튬 가격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감산을 시작을 하면서 이번 주에 탄산 리튬 가격이 지난주보다 4.9%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리튬 관련주 가운데에서 하이드로 리튬, EV 첨단 소재 그리고 리튬 포어스까지 오늘 일제히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일단은 반등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지금 시장 자체가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왔고 말씀해 주셨듯이 뭐 17거래일 만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격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었던 부분들인데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상군 투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완화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좀 확전 가능성이 좀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오랜만에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기보다는 실적이나 실질적인 모멘텀, 금융시장 자체적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움직임이 이어졌다라는 점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장의 흔들림이 굉장히 좀 크고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2400선, 그다음 코스닥 800선이 좀 지켜주면서 전저점, 최근에 형성했던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하지만 뭐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뭐 하루아침에 뭐 이게 발발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역사 동안 지속되어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이 지금보다 또 확전되는 모습들만 보이지 않는다라면 지수는 저는 뭐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 관련된 종목으로서 투자를 하셨던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석유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좀 만약에 좀 전쟁 발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상당히 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일단은 뭐 실적 시즌에 좀 맞춰서 좀 금융 시장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옵니다.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다음 주는 우리가 팡주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번에는 뭐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2분기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고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반도체 쪽에 대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또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큰 이슈가 전쟁 리스크 그리고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될 텐데요. 이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반도체 주 실적이나 업황의 개선 기대감이 큰 만큼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를 먼저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종목명과 매수가 적어주시고요. 비중도 꼭 함께 적어주셔야 더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실 수 있는지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비중 그리고 또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AS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고가 기준 수익률 23.7%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장 중에 16% 이상이나 급등 흐름을 보였었는데, 자, 현재 구간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략을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지난 시간 네, 보통 제가 종목 관심 종목을 두 종목 정도 갖고 네. 오는데 지난 시간에는 시장을 좀 감안해서 한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특히나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수가 떨어질 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모멘텀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2거래일 뒤에 바로 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목표가 부분까지 좀 도달을 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전고점 자리에 대해서 종가 기준에서는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재차 눌림목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아직까지 이 매수 수급들이 매도한 흔적들은 많지 않다. 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재차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갖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주요 고객사는 현대모비스고요. 하지만 우리가 독일 기업들에 대한 또
추가적인 고객사가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모멘텀도 사실 뭐 새로운 뉴스와 함께 좀 나온다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제는 여기서는 좀 기술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잘해주셨고 네. 다음 공략에서 또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재공략 자리를 보신다라면 적어도 현재 가격보다는 3,400원 이하권에 대한 눌림목 자리가 나왔을 때 그 자리를 좀 공략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윗꼬리가 달렸고 현재 수급에 있어서도 살펴보신다라면 외국인들이 일부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추격 매수가 좀 따라왔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현재 좀 눌림목이 나왔던 흐름들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2거래 정도 눌림이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텐데 그때는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3,650원 자리를 다시 한번 시도할 겁니다. 물론 지금 3,580원 자리에서 3,650원을 바라본다라면 뭐 큰 수익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400원 이하권에서 공략을 하셔서 네. 다시 한번 또 단발적 시세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윗꼬리를 달렸고 고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짧게 잡으시면서 다시 한번 공략 여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수익을 보셨다고 해서 관심 종목에 지우시기보다는 여전히 좀 관심 종목에 계속 넣어놓으시고 또 다시 한번 공략 자리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목표가 3,650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는 전략, 하지만 이 다음에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전략도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3,4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겠고 목표가 재도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다음 전략 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목표가 달성한 종목에 대해서 AS까지 가져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자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서유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도 중요한 뉴스나 이슈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함께 또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실전 매매 기법 영상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이 선물까지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 살펴보고 다음 자세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한국에서 앞에서도 또 3분기 실적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같은 경우엔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자,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모멘텀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장님?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의 이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금융시장은 좋았냐라고 했을 때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유가의 상승이 지속돼 왔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내줬었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금리를 추가적인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그널로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물가도 계속 여전히 높고 유가로 인해서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를 더 올릴 것이고 연준이 그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 활발해지고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빠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점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또 터졌기 때문에 증시는 폭락을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지금 물론 그로 인해서 하락세도 이어졌죠.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 미국의 국채 수익률들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만 완화된다라면
사실 금융시장은 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3분기 전망치 또한 상당히 좋고 삼성전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생각해 볼 때 현재 상황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때는 지수 자체가 당장의 3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한 상승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마도 박스권에 좀 머무를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을 때는 분명히 시장은 이제는 실적과 그 다음에 경제 지표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도 그나마 좀 안정이 된 상태고 원유 가격도 이제 조금 더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특히나 안정을 찾아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역시 지금 최근에 인민은행에서 부양책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어졌을 때 오히려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네.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지만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들을 살펴보면 미국 역시 확전을 기대하진 않는 상황이고요. 강력한 전쟁을 바라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상 이스라엘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점들이 완화됐을 때 증시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이 이어질 수 있겠으나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뭐 현금 비중을 늘려나간다거나 지금 이미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데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맞춰서 종목을 포트를 분산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는 연말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호재와 악재가 함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은 하단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현재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단을 좀 막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경우에는 증시가 충분히 또 이 실적 펀더멘탈과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또 연말까지 지켜보시면서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1월 MSCI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또 편입 종목, 편출 종목 예상되는 종목들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좀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이 금양과 포스코 DX 그리고 SK텔레콤 요 정도가 꼽히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에 이슈가 많고 뜨겁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 이 MSCI 편입과 관련해서 좀 주가에 미칠 영향 있을지 볼 수 있을까요, 정님? MSCI에 편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주가는 보통 상승하는 경향들을 띠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 정기 변경에 있어서 편입될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물론 지금 이미 또 그것이 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MSCI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컨트롤을 하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MSCI의 지수도 우리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패시브 액티브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편입이 되면 이 편입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비중을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 특히나 이 계좌의 거대한 자금으로 움직이는 외국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수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들과 더불어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합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선례로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냐 안 되냐. 근데 그거는 오히려 최근에는 좀 공매도의 타깃이 되다 네. 보니까 좀 그것이 좀 어떻게 보면 희화화돼서 오히려 편입되면 안 좋다라는 시각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MSC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편입됐을 때 패시브 자금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출현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보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이 포스코 DX랑 금양, 그다음에 SK텔레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포스코 DX와 금양은 최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주면서 시가총이 커졌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MSCI 편입 가능성이 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전 3분기 실적 좀 확인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실적을 좀 확인하면서 좀 비중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자리에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SK텔레콤은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한 좀 메리트를 갖고 있는 가격적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MSCI 편입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오히려 이 눌림 자리가 투자로서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자리로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좀 매수 국면으로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언급된 종목별로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SK텔레콤은 현재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면서 또 조언해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한 분석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 매수가가 10,000원에 비중 10%. 서영원 전문가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는 흐름이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또 주목되고 있는 이슈가 드롬 관련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좀 어떻게 보면 전쟁 테마로 엮여서 움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브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네. 원유를 수출할 때 필요한 원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브롬이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원유 시추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스라엘에서 조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코오롱 플라스틱에서는 새로운 개발을 통해서 브롬 없이도 이 원유를 시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원자재를 좀 개발했다는 소식들과 함께 좀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실 좀 오늘 상승세가 좀 고점에 다시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줬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오는 자리를 이용해서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사실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상승세가 나온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실적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 움직임들을 보면은 좀 지수가 떨어질 때 함께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이제 좀 테마성이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좀 추세 전환이 나타나준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현재 이 구간대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그러니까 여기에 물려있는 수급들이 팔고자 하는 흐름들이 계속 좀 부닥치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저는 9,500원 선과 만 원 선은 좀 시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자리가 나타나졌고 특히나 어저께의 흐름들도 보시면 24%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골을 달렸는데 거래량이 상당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나가면서 오늘도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이런 조정 국면이 기술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 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선 가격 전후에서는 좀 지지대를 좀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9,500원 선부터는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서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코어롱 플라스틱 자체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나쁜 종목은 아니나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나 저는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장기화가 되면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보다 좀 해결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팔 기회를 한번 좀 잡아보셔서 조금씩 종목을 좀 교체해 나가시는 전략. 물론 급하게 대응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기회 비용을 생각했을 때 비중을 조금씩은 옮겨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어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가능성 또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3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카카오뱅크이고요. 28,100원에 비중은 5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소폭 하락을 했고요. 22,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 좀 차이가 있으신 구간이고 사실 올해 내내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어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이 있었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카카오뱅크 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가격이 많이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시죠. 아무래도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됐을 때 상승할 때 아 이제는 되돌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의해서 좀 추격 매수가 이루어진 게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처음 상장이 됐을 때 과연 이 기업을 우리가 카카오같이 빅테크 기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금융사로 가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제가 많았죠. 네. 뭐 거기에 따른 특혜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사실 금융사 성격으로 보는 경향들이 뭐 이제는 뭐 당연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뭐 주가가 더 밀리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서의 상승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KB금융이거든요. KB금융은 오히려 뭐 금융주들 최근 움직임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그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수급들이 들어왔어도 그것을 받쳐줄 만한 수급들이 현재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좀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 좀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강구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현금 배당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는 있으나 현재 시장에서 카카오뱅크가 워낙 처음 상장됐을 때 기대감에 못 미치고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은 기관 역시 조금 들어온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좀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쉽게 말해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급이 없다라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어서 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신 가격은 28,100원짜리면 그래도 박스권 자리에 놓여 있는 자리거든요. 저는 매수가는 시도는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들어왔을 때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무거운 종목에 비중 50% 가져가시기보다는 매수가 부분에서는 좀 교체를 하셔서 좀 비중을 좀 한 10%대로 줄이시고 나머지는 오히려 조금 더 실적과 좀 수급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옮겨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다만 장기적으로 보겠다. 나는 몇 년을 지켜볼 생각이다 한다라면 뭐 지금 가격은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도 매수가 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올라왔을 때 비중을 대폭 줄이시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또 말씀드렸으니까 또 중장기 전략, 또 단기에 따라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꼭 적어주셔야 할 게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적어주셔야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 가능하니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선물,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선물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 영상 어떤 선물인지 전문가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다섯 강으로 좀 구성을 해놓은 영상인데요. 네. 말씀대로 실전 매매 기법 영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찾아보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들과 실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많이 해보는 방법인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의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구장에서 열심히 쳐야 당구를 실력이 는다라고 하듯이 네.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전략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고도 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실전 전략인데 이 부분들을 좀 다섯 강에 나눠서 좀 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특히나 어려운 시장에서는 좀 공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앞으로 지금 반등 시장이 구간이 나올 때 훨씬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실제로 담겨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또 받아보시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LG화학 매수가가 60만 4천 원에 비중 10%, 꼭 도와주세요. 목표가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4월 달 고점 이후에 정말 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번 달 초에는 또 신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살짝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종가 51만 6천 원. 그리고 또 증권가에서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이 더 가능할지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정원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저는 홀딩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좀 과도하게 떨어진 경향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살펴볼 때 물론 좀 최근 SK증권에서는 뭐 실적 전망치와 뭐 멀티플이 많이 축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PE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PER을 이제 멀티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고 PER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뭐 이것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현재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PER은 자동으로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그런 뉴스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매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LG화학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또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고점을 형성을 하고 거의 뭐 한 1년여 동안 그래도 나름 반등세가 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탈되면서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나름 1년여 동안 상승세를 좀 이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한 10개월 동안 좀 조정 한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기술적인 조정에 의한 좀 기간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지금 자리에 놓여 있을 때는 당연히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은 기관성 수급들, 특히나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의 강한 수급들이 좀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저가에서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에 3년여 동안 음봉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올해까지는 좀 지켜보시되 내년에는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하락폭이 한 70만 원 선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0만 원 선까지는 당연히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상당히 좀 추세가 깨져 있고 안 좋은 종목으로 보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짐으로써 고평가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 그러니까 기관성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좋은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는 전 홀딩을 하신다라면 분명히 좀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70만 원, 80만 원 선까지는 그래도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실적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또 70만 원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는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13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푸른기술이고요. 17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상승 기대하고 매수했는데 하락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푸른기술이 지난달에도 한번 상한가에 갔었고 이번 달에도 상한가에 갔었는데 둘다이 로봇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로 굉장히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번에 좀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까요? 좀 추격 매수가 이루어졌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수 가격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박스권 상단 자리에 매수가 된 흐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이 일단 상승세가 나온 이유들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치료 로봇이 개발됐다라는 소식들과 함께 더불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인 호재성 기사에 의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미 뉴스가 나오고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추격 매수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우선 지금 딱 1700원짜리 지금 파란색 선 그어져 있는 게 1700원짜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자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입니다. 근데 매물대에서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신 거는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셨을 텐데 여기서 다시 떨어졌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이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푸른 기술은 모멘텀이 작용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신규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해서 7,500원짜리의 종목이 최근에 11,200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사실상 뭐 상한가 한 방에 더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와졌으니까 그 이슈는 반영을 했다라고 좀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추격 매수 매물들의 손절매가 이어지다 보니까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3분기 실적이에요. 근데 푸른 기술이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냐라고 했을 때이 기업은 연간 한 영업이익 10억 정도를 기록하는 기업이거든요. 물론 작년 실적이 좋아서 10억이었습니다. 21년도는 1억 정도의 겨우 흑자를 유지한 수준이었군요. 근데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가 영업이익이 2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0억을 달성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는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상승자를 이용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조건 매수가를 기다리는 전략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부분 추격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기다리시는 가격이 기다렸지만 그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먼저 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최근 11,200원짜리 고점을 형성을 하고 거래량이 나름 줄어들면서 눌림목이 나와줬고요. 오늘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면 다시 한번 만 원을 시도하는 이갭 자리는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저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면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 추가 매수보다는 좀 교체 전략이 반등권 이용한 교체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저렇게 박스권 상단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2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이고요. 35,100원의 비중 3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오늘 종가가 23,8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주가 흐름은 거의 뭐 1년 가까이 좀 하락세,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또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한국가스공사는 맞습니다. 일단 실적이 많이 좀 전망이 좋습니다.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최근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에서 막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함께 좀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비중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좀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당장 매도하시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느 정도 반등이 있어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비중이라도 좀 줄여 나갈 텐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좀 그래도 움직임을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초에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추세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1년여 동안 조정을 계속 보였고 최근까지도 좀 저점을 아직까지 확인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은 좀 그래도 한국가스공사는 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좀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비중 축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좀 노려보신다라면 28,000원에서 한 29,500원 사이, 3만원 사이가 되겠죠. 요 정도 사이에서의 되돌림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한 20% 미만의 손실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좀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전략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좀 투자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좀 추세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이긴 하거든요. 네. 기업이 뭐 유보율도 많고 현재 뭐 청산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보율이나 기업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는 실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이 뒷받침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의 안정성은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꼭 의지하시기보다는 좀 반등권 이용해서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계절주로서 반등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손실 줄이셔서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2030번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큐렉소이고요. 매수가가 15,300원의 비중이 20%.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큐렉소도 의료 로봇주로 굉장히 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15,300원이면 거의 매수가 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큐렉소는 추세적으로 막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권을 이용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 한번 나온다라면 그래도 17,000원 전후까지는 한번 좀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전저점을 이탈하면 그때는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고 좀 홀딩을 하셔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17,000원 선에서는 좀 짧게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지금으로서의 투자 전략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단기적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큐렉소, 또 단기적인 전략으로서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반도체 종목 하나랑 좀 정책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HPSP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절연막을 사용해서 트랜지스터의 계면 특성을 개선하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하는데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자체적인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좀 실적 개선세가 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매출 성장이 좀 이루어지는 기업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까 전에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좀 적절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 최근 9월 달에 39,450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재차 좀 눌림목이 나왔다가 최근 지수 하락이 나올 때도 이 종목은 좀 그래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길게 추세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반등권을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실적 동조하는 흐름들 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구간은 한 35,000원 이하권, 뭐 34,800원 이하권 좀 잡아드렸는데 이게 오후장이 좀 올라와 버렸어요. 올라오면서 끝나버리면서 제가 가격 전략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됐는데 뭐 일단은 조정을 자리를 이용해서 현재 좀 공략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1차 목표가는 39,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고 손절가는 28,800원 자리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반도체주 HPSP였고요. 목표가 39,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공략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좀 선정해본 종목은 정책주로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전쟁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아가방 컴퍼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종목이 생각보다 좀 시장이 밀릴 때 밀리지 않고 수급들도 좀 붙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의료용 유아용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총판을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육아용품 중에 유명한 고가의 용품들, 네. 그런 용품들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매출대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실적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저출산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뭐 우리가 육아용 저출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제로투세븐이라든가 뭐 꿈비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네. 그래도 아가방 컴퍼니가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수급들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기관성 수급들이 금융투자가 지금 뭐 9월 달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금융투자는 좀 단발성 시세의 성향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량이 터지면 한번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아마 상승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수렴 자리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돌파되기 직전에 좀 매수를 해나가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3,600원 이하권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나가 보시고 목표가는 4,000원 자리, 손절가는 2,750원 자리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좀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모바일 어플라이스 같은 그런 상승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아가방 컴퍼니 제시해드렸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정책 모멘텀과 함께 또 실적 기대감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반도체주 HPSP와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 들어봤고요. 오늘 상담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은 내일 또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 다시 한 번 더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강의 선물,
실전 매매 기법 영상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